자, 믿음으로 항해하라 시리즈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적인 증거를 보이라. 우리들이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TV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기억 속에 있던 걸 한번 소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한자의 사자성어를 맞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이랬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그리고 땡땡땡 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한 아이가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음 불가,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건가,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인간인가,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럴 수가. 근데 창일 초등학교 3학년, 지금은 훌쩍 컸을 겁니다. 창일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인가? 라고 답을 한 거겠죠.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아빠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믿음들, 그런 내적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이 묻고 싶은데, 진짜 우리들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질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믿지 않는 것, 너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질책하시는 이 장면, 그들은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신앙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영생을 믿지 않으니 우리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믿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 않는다.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단어 refuse, 거절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저에게 딱 들어온 느낌은 뭐였냐면, 아, 이들이 거절을 해도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의지적 거절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요, 깊숙이 우리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부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잭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대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의 친구가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아랍 사람,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안내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드가 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랍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아랍 사람이 아, 그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막의 죄라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해요. 사막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막을 지나가던 사람이요 오아시스, 샘물을 발견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죄, 그게 사막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믿고 있다면 영생을 우리들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우리들이 영생을 전하지 않고 영생의 가치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사막의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숙이 물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믿음입니까? 아마 얼핏 생각해도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들은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사이비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이비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야기하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들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생길 때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의 욕심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죠. 음을 좀 잡아주실래요?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삶 가사를 잘 생각하며 불러보세요. 아직 적어도 감사하며 산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산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실은 이 찬양 하나 가운데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제가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위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여기서 좀 말하기는 참 저 사람 참 재수 없어.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여자들 막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다가 남자만 나타나면 갑자기 요조숙녀가 돼. 재수 없어. 또 학생들 중에 아무튼 막 같이 잘 놀다가 선생님만 나타나면 모범생 모두로 변해. 교인들 중에도 아무튼 목사님만 나타나면 신실해져. 막 어투가 다 바뀌고. 자,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에게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믿어지지 않는 걸 막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링크를 시켜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듣고 아 믿음은 용기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김형국 목사님이 쓴 청년아 때가 챘다라는 책에 보면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일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이제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도 지금 요 근래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을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이 말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들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 혹시 우리가 믿음을 내가 가진 소원을 굳게 바라고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더 세게 기도하세요. 조금 더 간절하게 믿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쉽게 하죠. 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루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혈루병이 났습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군중 중에 몇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 나았는지 또 다른 사람도 고쳐줬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들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사유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자, 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살살 아픈데 소화제를 먹지 않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꼭 나을 거라고 세게 믿는다면 배가 나을까요? 배가 아플 때는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두통약 먹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굳게 믿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으면 세게,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내 열심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장난감을 원해야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열심이나 신뢰가 아니라 자녀의 필요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뜻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적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새로워진 심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변화, 내 속에 내적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의 삶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증거인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요구하는 소원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아직도 세속적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적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겠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질책하고 있는 이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영생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어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믿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와 기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에 대한 부분이구나. 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022년 우리는 이제 1월 1일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교인이 다 같이 읽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고 연습하고 이제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정독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아, 이 말씀이 교인들에게 참 어렵겠구나,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제가 구약개관이라고 하는 성경공부 교재를 쓰고 그때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아, 이거 교인들에게 이 공부를 먼저 시켜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참 지혜롭고 참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늘 존중하고 존경하죠. 어제 저희 집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텐데 그 교회에 진짜 좋은 신앙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가정은 몇 대째 신앙의 가족인데요,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이 가정에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한 번도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시아버지를 보니까 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들, 아, 이게 도대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분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다 돼버린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요번 성경 통독은 우리들이 읽으면서 우리들의 합리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년도에 성경 통독을 같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갖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직한 의심의 과정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고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믿지 못하죠. 의심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사실은 그가 의심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가 될 때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구했네,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입술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갔는데요,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하, 신났는데 앞에 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마를 보자마자 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마가요 한국 사람한테 그래 나 딱 한 번 의심했다, 너는 의심 안 하고 살았냐 이렇게 되묻더래요. 도마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의심했다는 것보다 그의 의심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다.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괜찮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가정이나 저희 가정이나 똑같이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을 지나가고 학력고사를 볼 때, 학력고사가 아니라 요즘 수능이죠,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 학교 어디를 지원할까 뭐 이러다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독수리를 본 거예요. 아, 독수리가 상징인 학교에 가겠구나. 그리고 환상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게 아닌 게벼?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전혀 이제 예상치 않았던 갑자기 이렇게 유학을 준비해서 SAT를 보고 토플을 봤는데 그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 이제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이제 이놈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학교는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식 때 이제 가서 그 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건 그 학교의 상징이 독수리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우리 아내가 보았던 그 독수리가 한국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독수리를 보았던 거였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 그 환상을 잘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환상을 봤는데 학교에 떨어지고 아무튼 떨어진다는 건 누군가에게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와 아내와 제 아들을 향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늘 베스트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선이야. 몇 년이 지난 후에 아, 그 보았던 환상이 그 독수리가 이 독수리였나 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저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내적 확신 가운데서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 용기가 필요하고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들이 초조하고 그때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없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직한 말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믿음의 항해의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